한때 우리들의 곁에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소식을 듣기 힘들어진 래퍼들을 위한 특집. 오늘은 대체 뭐하고 사는지 근황이 궁금한 래퍼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1탄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으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외톨이, 피에로의 눈물, 주변인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아웃사이더는 한때 노래방에서 그의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래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발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외면했던데 꼬매대거리던 세대가 시간이 다시금 내기로 되더라 오기를 바라내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던데 시비를 당겨 올래 돌돌해가 주워 눈물이 없는 처녀가 살고 있었던 가난했지만 항상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아름다웠고 옆 나라에 수많은 부자들과 남자들을 끝없이 청혼을 했지만 모두가 거절을 당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나 곁에 맴돌아 현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20살이 넘으셨다면 그의 인기를 모르셨던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2010년대 중반쯤부터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조금씩 잊혀져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자신의 흑역사를 생성한 쇼미더머니2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규 4집 오만과 편견을 발매하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미더머니2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최저 공연비 20만원을 획득하며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쇼미가 끝나고 그에게는 계속 20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트라우마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이를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힙합플레이어 게시판에 1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들고 인증을 하고 본인의 4집 앨범 수록곡 중에서 제목이 20이라는 곡까지 내며 나름 유쾌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현재 아웃사이더는 여러 학교에 강연을 다니며 청소년 진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약 15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자신이 힘들게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중간중간씩 공연을 하며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콘서트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토크쇼를 쉴새 없이 다니는데 1년에 830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토크쇼를 진행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토크쇼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문복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 오에노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사장님으로서 활동 중이기도 한데 현재에는 K스타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오에노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K스타그룹 산하 레이블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일산에서 최대 규모의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데 최대 규모인 만큼 시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입니다. 무려 450평 규모로 운영 중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놀이공간과 미니 동물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2시간에 15,000원이라고 하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레입니다. 타레는 쇼미더머니3에서 김효은과 1대1 배틀에서 동점이 나오며 재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 재대결에서 심사위원들이 김효은의 신선함과 잠재력을 본다 라고 말을 하자 잠재력 있는 래퍼를 뽑는 대회였군요.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며 심사평을 다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말하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렸죠. 스윙스는 이에 대해 랩이나 잘하세요 랩 존나 못해요 당신 이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타레가 인터뷰에서 스윙스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쇼미더머니6에도 지원을 했는데 방송에서 정확하게 1초 나오고 편집되었습니다. 현재 타레는 올해 3월 16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성공했으며 평화로운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이후로 래퍼로서 별다른 작업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올해 방영 예정인 쇼미더머니 8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쇼미더머니 8까지 출연을 하게 된다면 4번이나 지원한 장수생 래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키네틱 플로우입니다.
한때 싸이월드 배경음악 대표곡들 중에 하나이자 2006년 발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노래방 차트에서 간간이 눈에 띄는 명곡 몽환의 숲의 주인공 키넥티플로우는 ULT와 비도승우가 2006년에 결성한 힙합 듀오 그룹입니다. 하지만 2009년 비도승우가 손가락 골절을 당하고 ULT에 군입돼 그리고 둘의 생각 차이로 ULT는 결국 키넥티플로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키넥틱플로우는 비도승우 혼자만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몽환의 숲이 수록되어 있는 1집 앨범 챌린지 포 더 챌린지가 발매되었을 당시만 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끄며 당시 힙합씬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흔하지 않던 랩과 피아노의 조합은 단숨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연도인 2007년 MC 스나이퍼의 크루 붓다베이비에서 탈퇴하고 나서 점점 뜸해지는 작업물들과 멤버 ULT의 탈퇴로 대중들에게서 굉장히 빠르게 잊혀져 갔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도승우라는 래퍼도 참 좋은 래퍼이지만 ULT와 함께 있어야 더 빛이 난다 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는 시간들이 흐른 후 2016년 다시 MC 스나이퍼와 손을 잡고 키넥틱플로우가 아닌 비도승우의 이름으로 낸 EP 마인드롭 1.0으로 돌아왔는데요. 정확히 1집이 나오고서 10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현재 비도승우는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편의점을 운영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믿는 탓인지라 사기를 두 번이나 당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곁에 있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서 식당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손님과의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끝에 편의점은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짧아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의점을 차린 것이죠. 비도승우와 다르게 ULT는 랩 레슨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힙합 플레이어에 종종 랩 레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언더그라운드 공연을 도는 것이 가끔 포착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키넥틱플로우 두 명의 원년 멤버이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꼭 재결합해서 이들의 완전체 공연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근황이 궁금한 래퍼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근황이 궁금한 래퍼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릭이었습니다.